리처드 3세는 이제 셰익스피어의 초기작으로 이제 영국의 실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쓴 사극이에요. 이 왕실에서 장애를 안고 태어난 리처드라는 인물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이라면 다 이렇게 살육을 하는 그런 사실 권력을 향해 가는 그 무모함 때문에 코미디 같은 상황들을 만들거든요. 그 상황들의 연속이 벌어지는데 이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힘과 속도 이것이 그러니까 광기 어린 힘과 속도가 이 시대와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당신을 벌하는 건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신이야. 제가 국립극단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작품을 하면서 배우분들을 많이 알게 됐고 다른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지금 저랑 작업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연륜과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라 그 점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네, 훨씬 성장한 것 같습니다. 리처드의 그런 악행, 죄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거고, 다른 인물들, 그 인물들이 단순히 그 악인의 악행을 보여주는 수단이 아니라, 그들이 갖고 있는 위선도 조금 더 드러내 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연출 목표입니다.